안녕하세요. 오늘은 포항 일대를 돌아볼 건데요. 첫 번째 목적지는 환호공원 스페이스워커입니다. 2021년에 개장한 곳인데 포스코에서 건설하여 기부하였다고 합니다. 스페이스워크는 전체 계단이 717개나 되며 트랙의 길이는 333m입니다. 상층부로 올라가면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강우나 강풍 시에는 출입이 차단됩니다. 신장 110cm 이하는 이용이 불가하며 최대 동시 관람 인원은 150명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 모자가 날아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중도에 포기한 분도 많았습니다. 출발하자마자 우측과 좌측 코스로 나뉘는데 좌측이 약간 레벨이 높습니다. 여기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포항신항과 영일만 해수욕장 영일대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 사진을 남기기 위해 한 손은 난간을 잡고 한 손은 휴대폰을 누르면서 제각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말 오후에는 관람자가 아주 많으니 평일 일몰 시기에 맞춰 오면 아주 멋진 일몰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풍광이 완전히 달라지니 전체 코스 모두 둘러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바다와 산 그리고 도심의 건물이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이 멋집니다. 장마철의 한가운데서 기가 막히게 비를 멈추고 파랗고 맑은 하늘을 보여줍니다. 내려올 때는 등산로를 이용해 보았습니다. 내려오자마자 허기진 배를 국수로 채웠는데 정말로 맛이 좋았습니다. 스페이스워크 관람을 끝내고 이번엔 포항 해상 스카이워크로 가보았습니다. 포항 해상 스카이워크는 바다 위에 산책로를 만들어 놓은 곳으로 스페이스워크와는 다른 느낌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잔잔한 바다와 함께 멀리 보이는 뷰가 아름다운 장소였습니다.
산책로 중간을 유리로 만들어 놓아 아래쪽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바닷물도 아주 맑아 물속이 다 보일 정도입니다. 가족들과 가벼운 마음으로 오면 좋을 듯 합니다. 하늘에서 본 모습입니다. 산책로가 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카이워크를 마무리하고 다음 코스로 발길을 돌립니다. 멋진 드라이브 코스인 칠포 해안도로를 따라 굽이굽이 이어진 길을 따라가다 보면 도착하는 이갈이 닷 전망대입니다. 이곳은 아담한 해송숲과 함께 아래로는 이가리 해수욕장이 함께하고 있어 아이들과 함께 즐기기 좋은 장소입니다. 전망대 앞쪽으로 탁 트인 동해 바다가 위치하고 있어 일출 명소로도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입장료와 주차료는 무료이며 개방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여름엔 8시까지 개방합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거북바위도 있고 동굴포트존도 있습니다. 포항 여행을 마무리하며 계속 7번 국도를 따라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